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09년 8월에 출고된 2010년식 그랜저 뉴 럭셔리 Q270 럭셔리 스마트팩이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이름이 좀 기네요. 주행거리는 71,893km, 차량 판매 가격은 470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기, 그러니까 2000년대 시기에 나왔던 현대 혹은 기아차가 정말 잘 만든 차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는 그때는 원가 절감을 좀 상대적으로 덜해서 훨씬 소재도 좋고 그리고 방음, 특히 방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오디오 같은 것들이 음질이 좋습니다. 스피커도 좀 좋은 걸 썼겠죠. 방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그랜저 TG는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했습니다. 게다가 이 TG의 하체, 서스펜션의 구조는 WC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WC본 방식을 썼고, WC본 방식은 차의 접지각을, 킹핀이라고 하는 이 접지각을 수평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죠. 그래서 경주용 차 같은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랜저 TG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점이 거의 없는 차가 아닌가? 조금은 떨어지는 연비 정도를 제외하면 말이죠. 게다가 중고로 샀을 때 이렇게 400만원대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 차원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이 차를 고르셨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사고는 중 성능상에 없다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입고 기간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네요. 입고 기간이 얼마 안 된 차구나. 이제 이런 차는 금방 팔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이력, 소유자 변경은 없는 신조차네요. 보험이력은 1회에 42만원에 있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고 부품이 13만원이고 도장이 있으니까 뭐 별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보면 사진을 한번 보면 7만 킬로 되니까 뭐 앞범버는 뭔가 탈착이 있어 보이죠. 탈착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차가 좀 느껴지고 도장은 제 생각에는 운전속도 같아 보이는데 이건 뭐 실제 본 건 아니니까. 그리고 실내는 깨끗하네요. 순정 내비게이션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콘솔 쪽에 거의 사용감이 많이 안 보이는 거 보면 차를 굉장히 깨끗하게 썼다. 하기야 뭐 지금 신조차에 이 주행거리면 깨끗하게 쓰신 분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있고 슈퍼비전 클러스터 좋습니다. 네, 우측도 사실 도장은 있어 보여요. 하지만 휠도 예쁜 게 꽂혀 있네요. 이런 차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로 구매하기 JBL 스피커가 있고 중고차로 구매하기 아주 좋은 대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예를 들어서 렉서스 ES350 정도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랜저 HG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외판이야 뭐 세월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일 뭐 차를 보러 간다면 제 생각에는 아주 중대한 결함이 없다면 구매를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대구로 고객님과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대구로 가서 볼 차는 그랜저 TG입니다. 그랜저 TG는 저 개인적으로는 추상적으로 단순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구성이 아주 훌륭했던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지금이야 뭐 욕도 많이 들어먹지만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차들은 굉장히 완성도가 뛰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일단 그랜저에 적용됐던 2.7 델타 뮤 엔진은 사실 이전에 이제 투스카니에 쏘았던 이제 엔진이죠. 투스카니 말고 다른 데 적용됐나? 소나타의 풍미형에 들어갔었나?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엔진이 개량돼서 이제 뮤 엔진까지 이제 적용이 됐는데 차 일단 조용하죠. 요즘 GDI 골병되는 이슈 없죠.
단지 좀 출력이 요즘 차들 같지 않고 연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런 단점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세단에서. 세단은 안락함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니 세단 편하려고 타는데 막 차 막 부들부들 떨고 뭐 오일이 두뇌 만에 뭐 아 그쵸 기름 좀 더 먹으면 어때요? 어차피 세단 뭐 그렇게 많이 안 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대형 세단을 뭐 가지고 막 뭐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목적성에 부합하는 게 저는 그 2.7 MPI 방식의 엔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요타 캠리 같은 거 보십시오. 아직까지 MPI 엔진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보수적인 스탠스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펙 경쟁에서는 상대 열세를 가지지만 뭐 물론 그렇죠. 기업이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야 되고 또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저는 내연기관은 직분사가 과연 필요한가? 그 조금의 더 출력과 연비 참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급부가 또 있잖아요. 아 저는 아무튼 내연기관은 직분사가 그냥 MPI여도 저는 그냥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왜 지금 엔진 그 다시 신형 엔진들은 다시 멀티포트 방식을 혼용해서 쓰느냐는 겁니까? 그렇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엔진이 당시로 훨씬 더 보수적이고 또 신뢰도 있는 엔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성숙하거든요. 그 뉴 델타 엔진이 자 그렇다는 거. 두 번째는 바로 하체입니다. 서스펜션. 서스펜션이 뭐 우리 고급차 하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S클래스, 뭐 벤츠 EQ, 아주 G90, 아주 현대 제네시스 G90, 뭐 각종 이런저런 고급차의 하체를 보면 다 어떤 방식입니까? 이런 차에 쓰이는 이 코일 스프링과 쇼업 시저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스트럿을 쓰는가요? 아니거든요. 맥퍼슨 스트럿 말고 W15 방식을 쓰거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고가 제품에 적용되는 시스템이 당연히 대중적이거나 저가 제품에 쓰이는 것보다 더 많은 장점과 부가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쓰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W15이 뭐가 더 좋으냐? 대표적으로 보면 접지 유지에 더 유리하다 라고 보면 아주 저도 복잡한 개념은 모르지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접지 유지 바닥과 결국 자동차는 이 손바닥만한 타이어와 이 도로의 접지 면적 이 접지 면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는 이 접지 유지를 꾸준한 접지 유지를 잘 해서 주행을 하는 게 굉장히 공학적으로도 역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많은 그 엔지니어분들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시스템이 그다음에 서스펜션이 또 전자제어가 또 기기공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나온 결정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엔지니어링의 결정체가 이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저는 문과생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W15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현대자동차 2000년대 중반 초반에 나왔던 차들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원가 절감이 덜 되어서 하다못해 스펙 음질도 지금 차들보다 훨씬 좋아요. 그때 차들이 음질 좋죠. 우리 그 뭐지 기본 그 당시에 나온 기본 포터 뭐 하다못해 기본 소형차들, 막 엑센트, 아반떼 이런 데에서 나오는 스피커도 전 좋더라고요. 요즘 뭐 JBL 뭐 옵션은 그 음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저기 오디오 알못이라서 잘 모르지만. 그리고 소재들 훨씬 좋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확실하게 탈 때마다 느끼지만
당시 그랜저 TG 이런 차들이, 심지어는 NFL 소나타도 지금 그랜저나 그 소나타들보다 방음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차음이 더 좋아요. 그만큼 원가 절감이 덜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그렇게 했던 차들이 왜 기술이 진보된 지금에서는 방음 수준이 더 떨어지냐고요. 당연히 제조 원가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조 원가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랜저 TG 정도가 세단으로서 편하게 타기 위한 그 목적성으로서는 지금 400만 원대 가격이죠. 와, 이런 가성비가 있을까 싶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저는 뭐 이거 누구 400만 원짜리 TG 이 뭐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나오는 뭐 벤츠 5시리즈 이런 것보다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이 고객님께서는 원래 처음에 제네시스 DH를 고려하셨어요. 2천 얼마까지 생각을 하시고, 근데 갑자기 이 TG를 보내셨더라고요. 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차가 뭐 솔직히 저런 차의 가격대를 구매를 하는데 뭐 기준점을 너무 높여가지고 뭐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저도 차의 가격을 놓고 차를 이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엔진오일이 막 지금 심하게 많이 주는 것 같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없다면 구매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고객님과 함께 정말 어떤 컨디션인지 같이 가서 보시죠. 네, 여기 이제 동대구에 들어왔는데 평소에 모든 곳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네, 어디쯤 혹시 계십니까? 아, 그럼 좀 못 탔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예전에 한번 왔었던 곳인데, 저 아는 지인의 그랜저 TG를 구매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거 뭐 TG 물 이렇게 타면 밟으면 이게 잘 나간다더라고요. 아,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이게 헤드가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 베이스는 똑같고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고는 없고요. 여기 이 단지는 진짜 잘은 안 와, 거의 한 번 다 왔었어요. 예전에 한 번. 보면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것들이 지금 안 풀려 있거든요. 네. 보통 보면 사고,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한번 풀면 다 이렇게 자국이 그쵸, 남게 네.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 다 자국은 남죠. 예, 그리고 이제 라디에이터 같은 것도 질 거고요. 네. 잘못하면 크게 따졌네. 어? 약간 한 아침에 한번 저 시동 걸어놨나 보네.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연락 안 하고 몇 시에 도착한다 연락 안 하고 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저 엔진 냉각시 딱 시동 걸어봐야지, 콜드 스타트 해봐야지 소음이나 이런 게 좀. 뭐 그렇게 기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고, 뭐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그러고 굳이 뭐 내 거보다 상태가 안 좋으면 바꿀 수가 없어. 그렇죠. 지금 차가 미션이 미션이 안 좋습니까? 아니 지금 극초기 증상이 한 번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예열이 덜 된 상태에서 네. 그 중립에서 제가 보통 한 RPM 좀 떨어지고 예열하고 출발하는데 네네. 딱 중립을 찌 딱 넣는데 한번 쿵 있잖아요. 그 미션 딱 들어가지고 아. 그게 한번 딱 발생했는데 느낌이 이제 한번 발생하면 또 두 번 세 번 발생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또 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엔진 오일이 당연히 보시면은 이 정도면 엔진 오일 굉장히 오래 썼거든요. 네. 자, 엔진이 지금 뭐 이 정도면 뭐 제 생각에는 한 5,000km 이상은 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라 지금 완전히 이제 다 안 내려간 것 같은데 지금 도착하신 지 10분 정도 되셨잖아요, 그죠? 예. 아, 좀 더 기다려봐야 천천히 해보자. 아니요, 뭐 일단 나중에 보면 되는데 일단 엔진 오일이 먹거나 그런 차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위쪽에 보면 슬러지가 약간은 있거든요. 아, 색깔 같은 분진 같은. 아니요,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타고난 이제 엔진 오일이나 이게 타고난 탄 말 그대로 탄이죠. 탄에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이 정도가 뭐 이상하다 이런 차는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면 이상이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일을 최근까지 차 판다고 이제 안 갈았겠죠, 전차주분이. 오일 관리를 이상하게 한 차 같지는 않은데, 근데 보면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약간 희끄무리한 거 보이죠? 예. 그죠? 요 나사산 끄트머리에. 예. 희끄무리한 거 요거 보이죠? 오일 같은 거. 예. 이쪽에. 예. 그게 뭐냐면은 물입니다, 물. 수분이에요? 예, 수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내 주행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아이들만 많이 했거나. 아, 공회전만 많이 해도 그렇게 된다. 여기 보세요. 지금 수분. 그러게. 이게 다 물이거든요. 수분입니다. 이거는 좋은 증상은 아니에요. 자, 수분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좀 심하거든요. 이게 주행을 만약에 뭐 대구에서 부산으로 출발해 갔다고 쳤을 때 장거리 주행하면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이 결로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예. 아, 수분이 얼어서. 그렇죠. 여기는 안에 따뜻하니까 결로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 두 번째는 냉각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 그거는 심각한데. 네. 근데 이거는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건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결로 밀키 현상이 생기는 그 경우가 단거리 주행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여기서 그냥 시동 걸었다가 끄고 걸었다가 끄고 걸었다가 끄고 이런 차들은 생길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좋은 증상은 아닙니다. 내 차도 있는 거 보고 와야겠다. 한번 보고 오세요. 없을 네. 거예요. 한번 보고 오세요. 한번 볼까요? 같이 가서. 네. 자, 이 차는 지금 주행을 해왔잖아요. 네. 주행을 해왔는데도 이런 밀키 현상이 생긴다. 그럼 이거 헤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엔진 헤드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거 없잖아요. 보세요. 그쵸. 이거는 이제 산화되면서 약간의 이제 슬러지가 묻는 건데 이거 없잖아요, 그죠? 저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단정. 아, 이게 문제다. 뭐 엔진 냉각수가 유입된다.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자, 이렇게 장거리 주행을 했는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헤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어쨌거나 냉각수 유입이 자 어디서 물이 들어간다는 것밖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엔진에 물이 들어가는 게 냉각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저도 기계를 만지는 사람인데. 아, 그렇죠. 네, 하루 기계를 하는데.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냉각수 양, 리드 보통이라든지 라디에이터 캡에 냉각수 양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자, 냉각수 양은 줄어 있고 올 저기 캡에 저런 식으로 수분이 보이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합쳐진다면 안 사야 되죠, 그러면. 그거는 확률적으로. 그거는 이제 거의 뭐.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이 차는 자 냉각수 일단 리드 보통에 리드 보통의 냉각수가 일단은 정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어나서 그런가 일단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에이, 자, 이거 지금 이게 시동 걸었기 때문에 시동 걸어가지고 지금 압이 차가지고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이게 가루가 좀 이게 보면
냉각수가 지금 깨끗하지 않잖아요. 아, 위에 살짝 기름기 살짝 뜨는 것 같아. 예, 그렇죠? 냉각수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면, 자, 그렇고 불순물도 좀 있고 보면 냉각수 교환한 지는 굉장히 오래돼 보이고. 지금 뭐 특히 이렇게 예방 정비를 하면 타는 사람 아닌가 보네. 뭐 근데 그럴 수 있죠. 이 차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차가 뭐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어차피 누유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예, 누유는 예, 뭐, 예, 누유야 네. 지금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먹을 수 있죠. 예. 뭐 그렇긴 하죠 당연히. 네. 자 일단 요것만 봤을 때는 지금 산 자, 냉각수 자체가 산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산화되어 있지는 않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색깔 딱 보면 알거든요. 한 이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산성도가 이제 7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완전 새 거가 이 정도라고 봤을 때 그 다음 부식이 냉각수 부식이 있는 차들이 이렇게 가요. 아 산도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 뭐 보수적으로 봐도 6.7 이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부식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냉각수 자체에 산도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이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말씀드린 대로 불순물이 좀 있어요. 이번에 원래 벗겨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갑자기 좀 이제 좀 정떨어질 일이 생겨갖고 미션 때문에 그런 거 한두 번 딱 그 딱 두 번 생겼는데 그게 아 뭐 정떨어지죠 예. 마음이 딱 그런 거 아 이제 슬 또 번들할 때 더 됐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제 뭐 나름대로 막 이렇게 예방점이 잘 안 팠는데 타이어 빼고 다 바꿨다 타이어는 워낙 주행이 짧아갖고 가져올 때 타이어 알토도 발전기도 전에 한번 그거 발전기도 새 걸로 바꾸고 한 번. 네네. 바꾸고 나니까, 아, 배터리 막 14.45도 5도 잘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교환된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이거, 저기 브레이크액이. 예. 네. 그런데 보면, 브레이크 소분 정도도 저 보면 여기 리플레이스먼트 여기 영역이 보이죠. 그것보다는 지금은 괜찮은데 소분이. 예. 그냥 조금 더 타는 정도 내는 문제가 없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교환한 건 아닙니다. 보면 차가 뭐 도장을 막 손을 많이 댄 차는 아닙니다. 제칠이 많이 살아있고 여기는 그쵸 이거 판금한 건 아니고 이거 지금 보니까 찌 것 같은데 좀 약간 우그러졌네요 오버하고 이렇게 닫힌다 차는 외판 데미지나 수리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봐드릴게요. 전차도 잘 맞아 있고. 사실은 뭐 이거 뭐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 네. 외관이 사실은 그렇게 안 되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저 네. 중요하지도 않고 이 가격대가 지금 그러니까 네. 골격이나 이런 거는 네. 골격이나 뭐 이런 거 괜찮고 자 이거 주칠 거고요 자 이거 주칠 거고 앞문도 앞문 지판입니다 루프 네 칠 거고
지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숫자만 가지고 그러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도마의 두께가. 이것도 지판이고. 제가 봤을 때 외판은 다 지꺼예요. 이것도 지꺼고. 저는 기록 상으로는 교체는 없더라고요. 네, 교체는 아예 없고 지금 보니까. 네, 지꺼고. 지꺼입니다. 네, 지꺼고. 그러니까 도장은 그냥 올 지꺼. 유리도 정품이고. 네, 호주도 지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번번은 어차피 뭐 타부차요. 번번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뭐. 근데 앞번번 이것도 지꺼 순정이에요. 그래. 네, 순정입니다. 여기 약간 들어간 거는 여기 제가 볼 때는 여기 끝에 한번 뭐 어디 부딪혀가지고 그런 것 같고. 이것도 순정 번번이에요. 7. 네, 순정입니다. 뒷범보도, 뒷범보도 순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 초보 운전이나 그런 분은 아니겠죠. 그냥 얌전하게 타시는 차 같고. 자, 육안상으로 뭐 뜯거나 수리했거나 뭐 그런 거는 없거든요. 빠지지 않고 모이는 구간에서 무조건 누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뜯어보면 이제 평청하고 시공 투척하고. 네, 뒤쪽에 보면, 이쪽으로 보면 보이는데, 뒤쪽에 가스켓 덱. 네, 그쪽으로 열이, 그, 누유가 맺혀요. 근데 지금 그거 깨끗하거든요, 지금? 완전히? 밑에 누유도 없을까? 네, 없어요. 아, 근데 나 딴 거 맺었다. 저거, 약간 수분 저거. 그러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차들이 좀 있어요. 많은데, 단거리 주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장거리 거의 안 타고, 왜 시내주행만 하는 차들 있잖아요. 지금 저 7만 킬로고 1인 차인데. 네, 단거리 주행만 한 것 같아요. 살살 그냥,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엔진도 어느 정도 열이 네. 나줘야. 네. 보통 V6 엔진들이 이쪽 포런트 케이스에서 많이 세요. 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네. 무조건 누유가 생기면 지금 저기 볼트 있죠? 네, 진짜 볼트. 저런데 무조건 맺힙니다. 네, 아, 막혀요. 네, 무조건 맺힙니다. 무조건 되는데. 그런 거 없고. 아까 차를 지금 벨트부터 뭐, 아이들 베어링, 폴리 베어링 이런 거 전부 다 짓고 그냥. 다 짓겁니다.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네, 그건 네. 없는. 그냥 출고 상태 그대로. 7만 킬로니까. 자, 그대로고, 지금 아까 제가 플래시로 비춰봤는데, 스티어링 기어, 네. 그 다음에 등속 조인트, 부츠 이런 거 터진 거 없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가격대가 있잖아요? 네. 가격대 기준으로는, 일단 현재까지, 자, 7이 없어. 순정 7.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뭐, 냉각수로 브레이크홀 뭐, 이런 거는 우리 형식적인 부분에 네. 했는데, 어쨌거나 막, 부식이 있거나, 녹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뭐, 브레이크 수분 상태도 괜찮아요. 근데 딱 하나 저기 밀키 현상 저거는 이제 밀키 현상이 있는데 저 부분은 아 근데 단거리 잦은 단거리 주행이 원인일 거예요. 자 지금 자 이제 죄송한데 시동을 한번 걸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예. 걸어볼까요? 헤드가 문제가 있고 없고 문제는 시동을 걸어보면 압니다. 만약에 헤드가 안 좋잖아요? 네. 어쨌거나 뭐가 가스켓이 벌어져가지고, 헤드가 문제라면, 아니, 물이 들어간다면, 어떻게든 압축이 셀 겁니다. 압축이 세면 실화가, 미스파이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떨어요, 엔진이. 먼저 보시겠어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거든요? 본인이 이 딱딱딱딱 소리 나죠? 네. 이
이게 지금 터지 밸브에서 네. 터지 밸브에서 소리가 나네. 네. 그거는 뭐 얼마 안 해. 네, 얼마 안 하니까 네. 소리가 계속만 바꾸면 될 겁니다. 이게 뭐 체크 밸브가 좀 문제가 있든지 네. 약간 또 소리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기 누진기를 여기 연료탱크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진기가 흡기를 흡기 라인으로 다시 들어가 연소시키는 건데 이거 한번 갈아주면 되겠고 예, 뭐 얼마 안 하고 나는 아까 이제 엔진 쪽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은데 뭐 지금은 네. 좀 소리가 이 소리 말고 저 밑에서 약간 달그락거리는 소리 같은 게 나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범주예요. 정상적인 범주인데 저게 이제 커넥팅 모드 피스톤이 실린더에서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나는 소리 같은데 저게 저런 소리가 심한 차들이 스테타 엔진들 피스톤 슬랩 피스톤이 흔뜨는 거죠. 아, 그럼 그 크랭크에서 그 메탈 쪽 베어링 그렇죠. 이게 편심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피스톤이 생각보다 논단 말이에요. 그 피스톤 키나 이런 데가 약간 공사가 생긴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그러니까 그런 공사가 없는 차들은 네. 이런 소리가 잘 안 나요. 밑에 보면 이 소리 말고 밑에 보면 딸딸딸딸 하는 소리.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정상적인 범주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73,000km인데 이 정도 같으면은 자, 근데 봐보세요. 만약에 변심이 생겨가지고 피스톤이 슬랩이 있단 말이에요. 떤단 말이에요. 네. 떨면 무조건 스크래치를 벗게 돼 있거든요. 한쪽이 네. 많이 깎이거나 혹은 아, 무조건 실린더에 예, 줄이 가죠. 예, 줄이 가잖아요. 근데 그랬으면 저기 엔진오일이 그 홍으로 올라오지. 그래서 엔진오일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먹어요. 양도 줄어들고 예. 저, 그리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글로벌 가스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차는 어쨌거나 다시 정리해서 자, 이 차를 가지고 현대 정비센터 들어갔다. 예. 이 차 어떤지 봐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정비차가 이 차 이상한데요라고 하겠습니까? 이 차 그냥 안 이상해요. 정상적인 수준이에요. 다만 엔진오일 캡 그러면 자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분해해 봐야 되잖아요. 헤드 뚫고 내시경 카메라 넣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자, 냉각수 정상이에요. 뚫지 않았어요? 보충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엔진오일 뚫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소리 진동 괜찮아요. 만약 헤드가 지금 안 좋아서 만약 헤드에 냉각수 유입이 됐다면 연소실로 냉각 수입이 된다면 떨어요, 지금. 아... 무조건 떱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아니,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약국 뿌렸다고. 네,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사고나 이런 거 다 찍고 다 붙어 있어요. 뭐 그만한 거, 베이트부터 베어링 다 찍 겁니다. 그리고. 뭔지 안 하니까. 네. 그리고 보면. 이 퍼지 밸브가 소리가 많이 나네. 보면, 요런 거. 심지어 약간 요런 작은 볼트까지도 딱 안 풀었네. 풀은 네.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배터리도 이거 언제 거야 이거 언제 건지 모르겠지만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진단기 몰려서 전화 반박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차가 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잘 타온 거죠. 아무것도 오히려 가고 그냥 네. 심지어는 이 파워 스테링 펌프에서 파워 스테링 요 밑에 스티어링 기어까지 가는 그런 라인도 지금 깨끗한 거 보면 이게 지금 파워 스테링 펌프가 다 처지가 됩니다. 파워 펌프 이 차가 뭐 근데 죄송한데 한번 들어가서 핸들 막 좀 돌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좀 오른쪽 네. 네, 됐습니다. 스티어링 펌프도 괜찮아요. 촉촉하게 안 나오지, 잘. 아, 촉촉하게 나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오래된 차가 진짜 잘 봐야 될 부분이 촉매예요. 물론 이건 국산차이기 때문에
뭐 큰 리스크는 없지만 특히 수입차. 아, 예. 수입차 처음에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기가스, 자 보세요 또. 만약에 이 차가 헤드가 안 좋았어. 그러면 배기가스 냄새가 이상한.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괜찮거든요. 자 타이어도 뭐 제가 봐드릴게요. A급 맞습니다. 타이어야 뭐 C672 아니네 H8, 뭐 H8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타이어예요. 그래.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네. 아니 이게 타이어는 18년 타이어인데. 네. 근데 이 차 드라이버 자체가 5, 6, 7 거의 지금 98% 정도 남았어요. 아 그렇네. 18년 그러면 타이어 깔고라서 지금 조용히 거의 안 했다는 얘기고. 앞에는 네 앞에는 CP67이네. 앞에는 5mm 그러니까 5mm는 그래도 한 5-60%는 되는 겁니다. 지금 브레이크 패드는 한 50% 40% 정도 남았고. 그 사람 이거 하나 안 되는데 오토폴딩 안 되는 거 저거 그거 하나 바꿔준다 했으니까. 아 누가요? 판매자가? 예예예. 그 내가 뭐 그 버튼이나 이런 거 안 되는 건 뭐냐 하니까. 일단 차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전차도분이 그래도 얌전하게 나름대로는 잘 타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이상한 먼지나 찌든때 같은 거 없잖아요. 보통 여기 네, 이상한 먼지 맞 찌든때 맞. 그거는 네. 주차. 주차를 제가 볼 때 밖에 안 해서 그래요. 이 차가. 거의 실내 주차. 이런 데도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지금. 그죠? 깨끗하거든요. 이런 틈새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주차를 굉장히 잘, 주차 환경이 좋았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통 보면, 오른데 녹도 많이 끼거든. 손댄 차들이나 습기가 많은데, 주차한 차들.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여기도. 자, 그리고, 차는 좋네요.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좋은 차다. 내가, 말한 그것만 엔진. 차를 앞으로 좀 뺄게요, 제가. 네. 아, 고장났네. 앞에 안개등 두 개 나갔습니다. 아, 안개등 두 개요? 네. 야, 솔직히 이 차는 너무 좋은 차다.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가격 대비 이런 차가 물론 지금 TG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오래된 차라고 안 가서 그렇지 훨씬 좋은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싱크가 될 거고. 잠깐만요. 네.
이런데 깨끗한 거 보세요. 후방 커튼 작동하고 후방 불판. 네. 야, 이런데 깨끗한 거 보세요. 이게 진짜 깨끗하다. 자, 이런 거 나중에 보고. 저도 원래 같은 차로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네. 아이들 때 참 시동 걸면 부들부들 뛰다가 안정화돼요. 어쩔 수 없죠. 그건 카보리 뛰어서 그런 거, 흡기 라인에. 이렇게 연결됐고,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즘 세상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진단. 아, 저거 꼬마하고 이렇게 바로. 진단기 뭐 이만한 거 네. 할 필요 없어요. 아. 어차피 폴트 값 확인하면 되거든요. 아, 그거라. 상부님 유튜브 본거 얘기했더만, 우리 또 그, 이제, 양산에 사신 분도. 이제 자, 코드는 안 뜹니다. 보전 코드 없습니다. 코드가 아니죠. 예, 그렇죠. 두 번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자, 배터리는 13.3도 잘 나오고. 13V. 지금 냉각수 89도거든요. 좀 팬 돌겠네. 안 까먹기 전에 빼놔야지. 도색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진단. 아, 썸네도 있네요. 네. 내 것도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유에스엠 차에 넣어. 이건씨 업데이트 못하겠다. 뭐 그래도 잘 될 것 같은데 업데이트? 아, 나 처음에 그 아까 그 미리킹사 이런 것 때문에 아씨 아 이런 건데 지금 그리고 좀, 네. 자 중대한 문제 아니면 사야죠. 지금 이 제 저한테 지금 경비 주시고 한번 아 여기 담배방이 있네? 어? 맞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아, 미세한 차이지만 네. 미세한 차이지만 정상가 아닌가를 숫자로 보면 알잖아요. 네. 자, 지금 내려가거든요. 아, 다행이네. 에어컨이 에어컨 냉매 라인이나 네. 에어컨 콘덴서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또 안 나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약간 맛이 같더라, 그죠? 네. 지금 요 유격. 약간 또. 요 유격은. 이게 앞에 그 저기 유리기어에서 스티어링 기어 안에 유압 실린더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유압식이 완전히 없는 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건 나중에 수리해도 뭐 이렇게 뭐 금액이 아 그쵸 이게 이런 거는 이제 백다리 깨지고 이런 건 아니다니까 당연하죠 이제 이런 건 재생 쓰면 되죠 튀지니까 와 악셀 반응 굉장히 민감하네 아 살짝 빠르 옛날 말하네. 현대차 자 하체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하체 지금 부싱 컨디션 괜찮거든요? 야, 승차감은 확실히 좋네. 아, 힘이 없다. 아,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러고 지금 쇼크이 네. 굉장히 무르네요. 네. 이 댐핑이 조금 이제 압이. 쇼크 가스가 빠져서. 예, 그런 것도 있죠. 그, 원래 이런 줄 알았다. 그러고 미션이 굉장히 더디죠. 자, 브레이크. 네. 자 브레이크도 좀 밀리네. 자 근데 지금 로터나 디스크 떠는 거 없죠? 떠는 거 없죠. 두루두루 뜨는 거 없고. 자 차가 좀 약간 한 템포 늦어서 그렇지. 네. 자 이런 차는 이렇게 타는 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사랑이. 네. 저도 뭐 2000 rpm 이상 빨리 불리도 잘 없고 그냥 사사랑이 땡기는 건데. 괜찮아요. 제가 괜찮습니다. 키 두 개 있고. 네. 아니 400만 원대 이런 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식이 된 차니까 그렇지. 아 연식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고 네. 좋네요. 괜찮네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의 전형이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작동 잘. 음량 3.
작동 되겠지. 네, 설정 안 되는 거. ECM이 좋더라고요. 파라고 블랙박스 이런 것도 사실은 약 300m 한 2년 이상 잘 쓰기 힘들거든. 지금 자, 어퍼암, 로암, 부싱, 그 다음 멤버 부싱, 차의 멤버 부싱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체결이 잘 되어 있어요. 아, 부싱류 다 괜찮아요? 네, 부싱류 다 괜찮습니다. 느끼겠나? 저라면 쇼건 네.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아, 쇼. 예. 쇼기 지금 댐핑이 좀 네. 많이 쇼기요. 그물그물하네요. 네. 네. 얼마 안 하니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 이거 갈고 나면 좀 좋아집니다. 아. 댐핑 갈고 나면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엔진 마운트가 조금은 진동이 있어요. 마운트 갈고 나면 뛰고보니 이 진동은 훨씬 없어집니다. 아, 엔진 진동 들어오는 게. 네, 진동이 훨씬 좋아지죠. 근데 돈 들일 정도는 아니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심하진 않다, 이제. 네네. 이제 초기 증상이다. 네, 그렇죠. 이제 7만 킬로 탔으니까. 확실히 요즘 직분사 엔진에 비해서 출력이 약합니다. 약합니다. 안 그러시면 네. 그거는 뭐. 확실히 그렇네. 근데 저도 밸런스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죠. 예, 뭐 천천히 이렇게 타기는 굉장히 좋네요. 그냥 살랑살랑 댕기네. 그러니까 차가 이 가격인데 뭐 이 정도 컨디션 흠잡을 데 없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안 되는 거 수리해준다 했으면 됐고. 아유,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 차를 이쪽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차를 보면 네. 이것도 산화된 거예요. 그렇죠, 하얗게 또 아이유 백카. 그렇죠. 자, 그래서 차를 많이 세워놨다는 걸 알 수 있고 보면 자, 만약에 정말 수분이 많은데 이런 게 다 녹나거든요. 근데 수분 많은데 자 이런 데는 녹이 나 있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소재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부싱 상태들이나 이런 거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게 예, 조인트 부싱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런 드라이브 트레인에 보트 이런 거 괜찮고 올펜 같은 거 기름 한 방울 안 쓰네. 차가 좀 드물어요. 드물지. 이런 차 드물어 맞아요. 맞아. 맞아요. 이런 차 진짜 드물은 차 맞아요. 뭐 냉각수 누수 누유 이런 건 하나도 없네. 아까 그럼 그거 저 밑계상 있는 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크게 뭐.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차를 단거리를 많이 타서 그런 것 같고. 여기 보면 스티어링 요 오일 라인도 뭐 보통 이런 데도 누유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오일 라인이. 네.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멤버도. 아니, 충격을 먹었다거나, 뭐, 그런, 밑에 하버도 긁힌 것도 전혀 없고, 타이로드도 엔드 볼도 괜찮고, 차체 자체의 부식도 괜찮고, 수박 같은 거 다 살아있고, 단지, 요 뒤쪽에, 이 마오라는 뭐, 트지 뭐, 이거 뭐, K7 뭐 다 공이 사가 내리는 거 똑같기 때문에 사장님 그렇잖아요. 이거는 소모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막 머플러는 소모품이라서 네. 소모품이지 그래. 머플러 쪽은 한 뭐 그 하나 많이 드는가? 머플러 한 50만 원 들걸요? 그거 받는 거 한 10년만 할 겁니다. 아 그렇게 삽니까? 하객이 재생도 있더라. 아 이제 비품 오일품. 자 뒤에도 리어 패널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질 겁니다. 하나도 수리된 거 없어요. 저런 거 볼트도 하나 안 풀렸어요. 저런 것도. 그래서 다른 것도 편마모도 없죠. 저쪽에 이제 부식들은 소재 때문에 그렇군. 저 너클 부식하고는 그다음에 저기도 마킹되어 있는 거 하나도 안 풀렸잖아요. 안 풀었다는 거지. 뭐 페인트 마킹되어 있으니까. 이 크로스 멤버는 원래 부식 때문에 NF하고 똑같거든요. 어 이거 전에 그거 한번 있었는데 막 리콜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뭐 저거 뭐 저 그거 한번 해줬더라고. 예, 이 부식은 방청 한번 발라주고 붙이더라고. 예, 이 부식은 종특인데 뭐 소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티지랑 뭐. 버플러 네. 엔드만 하시면 될 겁니다. 뒤쪽에. 아, 뒤쪽에. 예, 요 3번. 예, 저기. 요거. 아, 근데 그게 타야지 뭐, 이거 뭐, 이거 뭐 돈 들이면. 버플러 터지면 그래, 맞아요. 터지면 맞고. 자, 정리를 하면, 솔직히. 예. 뭐, 이 정도면 흠잡을 데 없는 차 같은데. 흠잡고 있고, 이거 차라. 도상이 요쪽으로 됐네. 예. 아까 밑에서 보면, 자, 여기가 됐네, 도상이. 여기. 있죠. 아, 이제 사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스텝 쪽에 아마 요랜데 이런데. 예, 아 여기 긁힌 거 있다 아닙니까? 목자까지 같이 있구나. 네, 예, 요 아. 긁힌 거를 도장을 했네. 그러니까 위에는 도장 안 됐거든요. 부분. 아, 여기 부분이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오늘 받을게요.
강세만 가고 그래. 아 근데 뭐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이,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큰 돈들 갈 거 없으면 차 흠잡을 데 없는데요. 저 정도면 흠잡을 데 없는데. 이 친구 제일 있어야 되죠. 뒤에 있는 거 추천하길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일단 차는 다 보고 저는 돌아갑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너무 두서없게 찍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애초에 이제 이 차를 보러 올 때 큰 중대한 하자만 없다면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애초에 마음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차의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회 비용도 저한테 주신 이런 비용 이런 거 고려하면 뭐 또 언제 또 다른 차를 구해서 또 그런 시간의 기회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구매해야죠. 저런 차는 저런 TG 자체가 구하기 힘들고 저 차가 이제 6단 미션이고 아 그나저나 이게 왜 고객 주차장을 이런데 구청에다가 잡아가 놨어. 만약에 제가 여기 운영위원장이라면 고객 주차장은 바로 입구에 마련할 것 같습니다. 참 나가는 곳이 이쪽이 아닌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고객들로 가야 그럼 이렇게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입구로 나와 버렸군요. 죄송합니다. 뭐 모르다 보니까 아무튼 차는 크게 문잡을 데 없었습니다. 다만 그 오일캡에 이제 밀키 현상이 있는데 사실 의외로 좀 밀키 현상이 있는 차들이 많아요. 뭐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차를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엔진 헤드가 안 좋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헤드가 안 좋으면 전조 징후가 있는데 그런 징후는 없어요. 일단 부조가 없고 출력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 소모 현상 없고 냉각수 양이나 냉각수의 성질 뭐 괜찮고 단지 냉각수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어서 냉각수는 한 번도 교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슬러지 저기 밀키 현상은 단거리 주행과 짧은 그 시동의 반복 이런 거를 통해서 생긴 결로 일종의 결로 현상이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저렇다는 저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굉장히 좋죠. 저런 차가 어딨어. 가격도 뭐 400만원대 중반 또 고객님께서도 지금 TG를 타시는데 타시던 TG를 드리고 대차죠. 그러니까 그래서 차 드리고 300 얼마를 지금 이제 더 추가해서 차를 바꾸는데요. 저는 그 바꾸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G가 차가 안락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타보니까 차가 힘이 없어. 확실히 MPI 엔진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직분사 엔진이 많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직분사 엔진이 확실히 출력과 효율성은 좋잖아요. 확실히 차가 힘이 없어요. 그 점은 또 어차피 저 차의 컨셉이 와 CW다 예쁘네요. 저 차의 컨셉을 생각하면 뭐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의 표본 오늘은 정말 합리적인 선택의 표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차 구매를 축하드리고요. 저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고 대구 동대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